벨라지오 파티세리에 와 있습니다. 간단히 아침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굿 모닝. Can you make a room charge on about this one? Can you add it up this? H-A-N. 31626. Last name Han, H-A-N. Actually, I ordered Fiji water. Yes. Uh-huh. Okay, all set. Thank you. 파티세리에서 벨라지오 파티세리에서 돌아와서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제 아침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8월 3일. 오늘 아침에 체크아웃을 하는 게 아니고요. 거의 저녁 11시 반이 넘어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뉴저지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여기서 호텔에서 한 8시 정도에 8시나 8시 반 정도에 나갈 예정입니다. 아침 한번 보시죠. 제가 시킨 아침입니다. 언박싱입니다. 언박싱. 그래도 아침은 먹고 가야 되겠죠? 지금 아침을 먹고 제가 가보고 싶은 곳, 새로운 곳, 안 가본 곳을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침입니다, 오늘. 당연히 OJ가 빠지면 안 되겠죠? 벨라지오 파티세리에서 주문한 오더입니다.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전히 오전 스트립은 조용하네요. 여기 시간은 오전 7시 반 정도 됐습니다. 사람들이 뭐 새벽 늦게까지 놀기 때문에 지금은 제일 조용하고 평온한 때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제가 곧바로 제가 가고 싶은 곳을 안 가보면 되기 때문에 꼭 이번에 와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오늘 가기 전에 한번 가려고 하는데요. 그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일단 먹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먹으면 체력이 안 배가 안 돼서 힘들 수도 있으니까요. 오렌지 주스도 있고요.
라지오 파티스리에서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애주 선물 몇 가지도 기념 먹을 만한 걸로 몇 가지 아까 사신 거 보셨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라서 따뜻할 때 먹어봐야죠. 약간 필리치 스타일이네요. 제가 좋아하는 브루뽀. 이 안에 곡분자라고 하네요. 블랙베리, 산딸기, 라스베리, 워터멜론, 블루베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인애플. 이 안에 잠깐만요. 캔탈롭도 있네요. 캔탈롭. 저기 주황색을 띠고 있는 이 안에 캔탈롭 같아요. 먹으면서 또 소개시켜 드릴게요. 과일이 참 신선하고 맛있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박. 수박은 진짜 여름을 대표하는 과일로서 저희 집 사람은 참외를 좋아하는데요. 저는 수박을 제일 좋아합니다. 참고로 제가 젊었을 때 20대 때죠. 10대랑 20대 때 수박을 거의 통째로 너무 좋아해가지고 통째로 먹은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식사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팁을 좀 공유하려고 해요. 라스베가스에 오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저희 집사람하고도 여러 대화를 하는데요.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경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대부분이 숙소를 저렴한데, 그러니까 여기 수출입선상에 얻지 않고요. 외곽 쪽에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무슨 여행 사이트라든가 호텔 사이트를 통해서 좀 저렴한 데를 많이 구하시곤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많은 유튜버들이나 또 일반 사람들이 올리신 라스베가스는 그냥 호텔들 구경하고 수출입 구경하고 이런 데 포커스를 맞췄고, 흔히 한국에서 유행 계속하고 있는 호캉스의 분위기는 좀 드물다라는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비디오를 보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뭐 다른 제가 이전에 왔었던 라스베가스 비디오들을 보시면은 그래도 호캉스를 즐기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렌지 주스도 먹어보고. 신선합니다. 호캉스의 분위기를 라스베가스에서 못 느끼면 저는 많은 부분을 잃고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짧은 기간에 오시고 경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호텔에 대한 선택을 좀 주저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른 경비들이 물론 많이 들죠. 관광을 하면서 특히 먹는 부분들이라든가 그 밖에 다른 부분에서 뭐 쇼핑을 할 수도 있고요. 뭐 다른 부분에서 경비가 드는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래도 호텔 선택만큼은 좀 중요하게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뭐 혹자는 뭐 잠만 자는데 굳이 좋은 호텔에서 잘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러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긴 여행을 할수록, 소중한 여행을 할수록 잠자리는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을 하면서 꼭 느끼고요. 가능한 좋은 호텔에서 여러 부대 시설이 있는, 단지 그냥 잠만 자는 게 아니고요. 수영장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그 밖에 그 안에서 볼수 있는 거리들, 이런 것들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꼭 호텔 선택도 중요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새벽에 너무나 즐거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 라스베가스 여행을 시작으로 한국말로 제가 이 유튜버 동영상들을 찍어서 올리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계속 영어로만 했습니다. 제 주로 보시는 뷰어들은 인터내셔널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고요. 그 밖에 요즘 어디언스 섹션을 유튜브 애널리시스 하는 데 들어가 보면은 탑 10이 미국, 뭐 인도네시아, 뭐 영국, 필리핀, 인디아, 그다음에 비엔남, 또 어디가 있을까요? 러시아, 멕시코, 말레이시아, 뭐 이런 나라, 독일. 뭐 각개국 뭐 열거 하면 뭐 엄청 많습니다. 뭐 터키도 있고요, 한국도 있고요, 일본도 있고요. 뭐 너무나 많은 국가에서 지금 중앙아시아 국가에서도 들어오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지 않고 그냥 모든 사람을 타겟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한국말로도 좀 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도 좀 저의 이러한 일상을 좀 소개해보자. 그런 생각에서 지금 계속해서 한국말 버전으로 된 것들 중심으로 이번 라스베가스 여행 비디오는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제발 들어오셔서 코멘트 좀 남겨달라고 했는데 새벽 2시에 화장실 갑자기 급해서 일어났는데 책값을 해보니까 코멘트가 하나. 한 분이 들어오셔서 남겨줬습니다. 그것도 제가 일어난 시간 바로 전에 올려주셔가지고요. 동영상을 좀 어떻게 해달라 그러셨죠? 자막을 좀 달아달라 이런 뭐 요청도 하셨고요. 그리고 코스모폴리탄 위키드 스푼 관련한 그 답변이었는데요. 로케이션도 알려달라 그러셨고요. 제가 거기에 너무 감동해가지고요. 드디어 첫 코멘트를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거기에 여러 코멘트를 달았는데 제 비디오 보시면 그 코멘트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웬만하면 제가 찍은 비디오는 짧게는 바로 올리든가 길게는 한 3일에서 5일 안으로 아무리 늦어도 저는 그냥 바로바로 올립니다. 제가 직장인이기 때문에 이걸 전문으로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일하고 뭐하고 개인적으로 가정일로 바쁜 와중에 취미생활로 제가 유튜버를 좀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자극을 받은 거는 한국 분들 유튜버들의 동영상을 보고요. 특히 여행 동영상을 보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뉴욕 뉴저지는 컨텐츠가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리고 제 노하우와 백그라운드와 또 제가 여러 출장을 다니면서 미국의 여러 주를 돌아다니면서 뭐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뭐 무궁무진합니다. 그동안 제가 왜 유튜브를 안 했나 후회할 정도로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작년부터 제가 취미생활로 유튜브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그냥 시간이 날 때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주요 보여드리는 거는 저희 가족 일상, 뉴욕 뉴저지를 중심으로, 그리고 제 출장 관련 최근에 제가 출장 가서, 그리고 저희가 몰 가는 거, 쇼핑몰 가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뭐 쇼핑하는 그런 것보다는 가서 그냥 몰을 보는 걸 제가 좋아하고, 쇼핑 리테일 샵들을 가는 걸 좋아하고요. 그래서 제 동영상들을 보시면, 미국의 그 흔한 일상생활에서 가는 곳들, TJ Maxx, Marshalls, Home Goods, Walmart, Target, 뭐 여러분들 다 남부에만 좀 주로 있는 아카데미라든가, 뭐 스포츠, 뭐 전국에 있는 딕스 스포팅 굿스라든가, 열거 하면은 뭐 엄청나게 리테일들이 미국의 대형 리테일들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요. 그러한 것들을 제가 그냥 가는 곳마다, 보이는 곳마다 막 들어가서, 제가 비디오를 찍고 바로바로 올리고요. 쇼츠 보시면은 되게 재밌는 아기자기한. 한국 분들 취향에는 모르겠지만, 이 미국 분들과 다른, 인터내셔널 분들은 제 쇼츠를 그래도 마음에 드시하는 분들은, 보고 가시는데요.
괜찮은 쇼스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미 작전이에요. 뭐 하루아침에 1밀리언 되는 뷰, 뭐 이런 비디오나 쇼스 비디오 이런 거 바라지도 않고요. 차근차근 해서 1년 만에 드디어 지난주에 제가 1밀리언 뷰, 3,000개 이상이 넘는 비디오를 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 사이트에. 차근차근 그게 쌓이고 쌓이고 해서 1밀리언 뷰를 달성을 했고요. 현재 구독자 수, 서브스크라이버 수가 1,470명을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저는 엄청나게 그렇게 하는 걸 원하지 않고요. 제 취미생활이기 때문에 제 일상을 공유하면서 한 명, 한 명 서브스크라이버가 늘어나는 것에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요. 기분이 지금 너무 좋습니다. 1,000명이 넘는 순간부터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제 생각이지만 1,470명까지는 거의 한 달 반 이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됐어요. 1,000명까지 가는데도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렸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뭐 그냥 알아서 올라가겠지 하고 생각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얘기를 드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비디오를 찍으면 바로바로 하고요. 저는 프로페셔널한 유튜버가 아니에요. 무슨 에디팅? 기술 그런 거 없습니다. 솔직히. 지금 아예 없어요. 그래서 그냥 찍는 대로 그냥 그대로 올리는 것이지 무슨 에디팅하고 무슨 그런 거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보시면 부족한 점이 많아요. 뭐 자막이 없네요. 뭐가 없네요. 보시는 분들이 바로바로 지적하실 게 너무나 많아요. 지적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참고로 하고요. 제가 혹시 나중에 진짜 전문 유튜버로 공식적으로 선언해서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좀 고려해서 배워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이해해 주시고 아재가 그냥 편하게 올리는 브이로그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순수하게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 저 부족한 거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배려와 이해가 아주 많이 필요하고요. 저는 Life is Beautiful 이라는 영화 그리고 그런 문구를 너무 좋아하고요. 저 미국인이에요. 한국인 아닙니다. 아, 물론 한국계 미국인. 이민 온 지 89년도 올림픽 다음에 제가 미국에 애틀랜타로 저희 어머님이 저희 외할머님 초청으로 저희가 가족 이민을 왔고요. 애틀랜타 조지아 남부, 미국 동남부죠. 그리고 1997년 8년 뒤에 제가 혼자서 이쪽 지금 살고 있는 뉴욕 뉴저지 쪽으로 혼자 대학원 때문에 제가 올라가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애틀랜타는 제 2의 고향이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제가 살아온 미국의 횟수는 뉴욕 뉴저지 에어리어가 중심이기 때문에 동남부 쪽 생활보다는 미국 중심인 동북부 쪽 중심에 제가 좀 더 오랜 생활을 했습니다. 한국의 유명 유튜버들이 뉴욕에 오려면은 아주 겁을 내요. 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 뭘 해야 될지. 근데 여러분 제가 또 하나의 큰 비밀 제가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릴 텐데 제가 뉴욕 관련해서는 별로 동영상을 올린 게 참 적습니다. 바로 5분 10분 거리인데도요. 맨하탄까지 차로 저희가 다리 하나만 조지 워싱턴 브릿지만 바로 건너면 저희는 맨하탄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거리 살면서도 왜 뉴욕을 안 올리느냐 별로 뭐 너무나 많이 왔다 갔다 해봐서 우선 그런 게 넘버원 리즌이고 넘버 투 리즌 제가 계속 세이브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컨텐츠가 무궁무진하다 그랬잖아요. 뉴욕은 갈 곳이 워낙 많기 때문에 놔둬서 여러분들이 제 비디오와 좀 식상할 때, 그럴 때 제가 좀 시작해 보도록 하려고요. 저희 집사람이 또 뉴요커 출신입니다. 저는 뉴저지 출신이면 저희 집사람은 뉴요커 출신이기 때문에 뉴욕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곳곳 잘 알기 때문에 뉴욕에 가면은, 뉴욕 시리에 가면은 제가 집사람한테 의지합니다. 전적으로. 저는 뉴저지 촌놈이고요. 아침에 과일을 좀 먹고 하니까 다시 비타민C가 재충전되면서 좀 다녀볼 만한 의욕이 좀 생기네요. 유명한 한국의 빠니보틀, 곽튜버, 뭐 유명하죠. 저도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여행에 대한 뭐라 그럴까, 제 나름의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젊었을 때 여러 나라도 다녀봤습니다. 만약에 제가 농담이지만 유튜브를 좀 일찍 시작했다 그러면 아마 그 사람들 반열에 지금 막 웃고들 계시죠? 정말로 제가 나중에 다른 나라나 뭐 이런 데 갔을 때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분들 거하고 제 거하고. 저의 장점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제가 위키리스푼에 가서 한번 동영상 꼭 제가 요번에 지금 올려 있습니다. 위키리스푼 동영상 한번 보세요. 제가 외국 사람들하고 어떻게 인터랙션 하는지. 제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큰거 하나. 저는 여러 곳을 여행했기 때문에 어디 새로운 곳을 가거나 이런 거 저도 전혀 두렵지가 않고요. 두 번째, 저의 큰 무기라고 생각하는 제 개인적으로 큰 무기라 생각하는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영어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분들보다 훨씬 더 국제적으로, 저는 글로벌맨이라고 자칭하거든요. 어느 환경에서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들보다 제가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왜냐? 저는 영어를 쓰거든요. 세계 공용어 중에 하나인 영어를 쓰기 때문에 그분들 영어하는 거나 뭐 이런 거 제가 이렇게 들어봤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여기서 고등학교 때부터 다녀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제가 다녔고요. 그리고 공부하는 거 어느 정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영어로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고요. 웬만한 주제를 가지고 영어로 대화하는 거 그분들보다 제가 몇수 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를 다니거나 미국에서 돌아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보다 더 전문 지식을 제가 갖고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이상하게 절대 부정적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색깔이 있고 저는 저만의 색깔이 있다는 걸 지금 어필하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전문 유튜버가 되면은 미국 밖이나 또그 밖에 더 나른 미국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저는 많은 인터랙션을 사람들과도 할 거고요. 반드시 필요한 영어. 뭐 유럽을 가도 영어는 어디서나 구사하면은 뭐 소통이 되잖아요.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다른 유튜버들은 제가 아직까지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유명 유튜버들은 손을 꼽는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영어를 유창하게 해도요, 그냥 유창하게 일반 회화를 하는 거랑 어떤
그 의미를 알고 구사하는 거랑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부분들. 박물관에 갔을 때, 예를 들었어요. 아직 저는 안 가봤지만, 바티칸에 있는 시스틴 차플을 갔습니다. 관광객이 갔어요. 물론 그냥 가서 보고 이렇게 느끼지만은,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뭘 생각하십니까? 저는 마이클란젤로, 그 시스틴 차플을, 시스틴 차플을 직접 건축한 마이클란젤로, 미켈란젤로죠, 한국말로. 마이클란젤로 생각하면서, 마이클란젤로가 누굽니까? 르네상스맨 중에 하나죠. 단순한 화가나 조각가나 뭐 건축가나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르네상스맨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특출한. 특히 기독교 문화가 문화의 자극을 많이 받은 마이클란젤로의 시스틴 차플, 뭐 벽화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천지창조라든가 그 밖에 모든 것들을 봤을 때 그냥 와우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거에 대한 역사적인 부분이나 의미나 또 그거를 그린 사람의 또한 그런 부분들 또 주변의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저는 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좀더 전문적인 지식을 같이 공유할 수가 있고요. 어디를 가든 저는 조금 의미를 조금 다른 사람보다는 더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거 보시면서 판단해 주실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자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한 겁니다. 예전에는 혼자서 그냥 즐기고 혼자서 그냥 느끼면 됐지 뭐 이런 것들을 굳이 올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래서 이전에는 비디오도 안 찍었어요. 근데 그게 좀 후회되는 부분인데 그동안 다녀온 많은 곳들을 비디오 동영상으로 찍어놨으면 아마도 저는 지금 밀리언 뷰가 돼 있지 않았을까 그런 혼자만의 생각은 해봅니다. 저희 집사람이 강력 추천을 했어요. 오빠가 한번 유튜버 해보면 그래도 괜찮게 하지 않을까. 그게 많이 저한테 모티베이션이 됐고요.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아침 먹으면서 이런 얘기 여러분들한테 쉐어링 하니까 저 너무 기분 좋아요. 아, 오늘 마지막 날인데 가고 싶지가 않네요. 월요일, 지금 오늘이 토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저는 또 직장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계속해서 저의 본연의 업무를 또 해야 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제 주된 업무,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요. 이번에 혼자 와서 처음 혼자 온 거예요. 베가스에. 지금 이렇게 다녀보고 있는데, 장점과 단점, 다른 미디어를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느끼는 바가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들 코멘트 남겨주세요. 제가 즉시 대답은 못하더라도 시간 될 때마다 확인하고 조금씩 짧게나마 제가 멘트 남겨드릴게요. 한국에서 미국 오실 때 궁금하신 점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미국 여행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그동안 한 7, 8년 됐는데요. 제가 미국 동북부에 살고 있는데 이 서부에 있는 국립공원들, 거기에 제가 빠졌습니다. 완전히 빠졌습니다. 제가 동북부 여러 관광명소, 그리고 동남부 관광명소. 동북부는 뉴욕, 뉴저지, 뭐그 위로, 보스턴이 있는 매사추세츠라든가, 나이아가라폴이 있는 뉴욕 스테이트라든가, 그리고 저희 뉴저지 서쪽에 위치한 펜실베니아 전원 생활을 많이 볼수 있는, 그리고 밑쪽으로는, 워싱턴 DC. 이쪽으로 저희가 주로 커버를 많이 지역적으로는 하고요. 그리고 중서부에 저는 시카고라든가
또 미시간에 있는 디트로이트라든가 뭐 이런 데또 여러 번 많이 자주 다녀봤고요. 남쪽으로는 제가 조지아에 8년 정도 살때 특히 남쪽으로 조지아 밑에 있는 플로리다. 예술이죠. 파라다이스입니다. 여름에 가면 최고. 그리고 위쪽으로 또 겨울에 겨울이나 여름에는 숫자적으로는 미국 국립공원 중에 방문 수가 제일 많은 스모키 마운틴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와 테네시 전역에 있는 아팔레첸 마운틴이 미국 위에서 아래쪽으로 쫙 있는데요. 거기를 관통하는 테네시와 노스캐롤라이나에 특히 발달되어 있는 스모키 마운틴스 그쪽 국립공원. 여름에 워터 래프팅, 겨울에 스키장 이런 데들 제가 다녀본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좀더뭐 제가 출장으로 인해 뭐 그것도 그렇지만 여행으로 또 저쪽 텍사스 쪽이나 텍사스 오른쪽에 있는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를 끼고 있는 루이지애나라든가 뭐 텍사스 휴스턴이라든가 다녀본 데가 정말 많아요. 그래도 제가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서부의 국립공원들은 예술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요세미티 국립공원.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캘리포니아 오른쪽으로 네바다, 라스베가스가 속한 네바다주 바로 오른쪽으로 유타주가 있습니다. 유타주가 숨겨진 모험들이 너무 많아요. 국립공원들이 자이언 캐니언, 브라이스 캐니언, 또뭐 있어요? 또 앤틸롭 캐니언, 그리고 홀슈라는 데도 분도 있고요. 글랜 캐니언, 너무나 많습니다. 이 아치스 캐니언, 그리고 이 라스베가스 네바다 밑에 있는 아리조나주. 한국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랜 캐니언, 죽기 전에 꼭 봐야 되는 그랜 캐니언이라든가 세도나 이러한 국립공원들이 그냥 제가 열거하지 않은데 이 밖에도 다른 스테이트 파크들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제가 꼭 가봐야 된다고 하는 그동안 지금 열거한 것 중에 가봐야 되는 곳은 요세미티 국립공원하고요, 자이언 국립공원하고 아치스 캐니언하고요. 뭐 솔직히 그랜 캐니언이 저희 가족한테는 탑 5에도 안될 정도로 저희는 그랜 캐니언 그냥 그저 그래요. 솔직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또 그보다 더 개인적으로 경험해서 좋았던 국립공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부는 저희가 비디오로 찍어서 이전에 그걸 다 비디오로 남겼으면 저희는 아리조나의 그랜 캐니언에서 가까운 그랜 캐니언보다 더 좋은 세도나 국립공원을 더 좋아하고요. 유타와 아리조나 경계하는 모뉴먼 밸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모뉴먼 밸리 꼭 가보셔야 됩니다. 특히 저 세대나 저보다 윗 세대 분들은 한국에 있을 때 서부 영화를 어렸을 때부터 즐겨봤는데요. 누구가 생각납니까? 서부 영화의 유명한 카보이 배우 존 웨인. 가시면은 존 웨인 촬영한 뭐 인디언들하고 싸우는 그런 모뉴먼 밸리 신성한 곳, 나바호 인디언들의 신성한 홀리 플레이스입니다. 모뉴먼 밸리 가시면 예술입니다. 예술. 이런 데 가셔야 됩니다. 세도나와 모뉴먼 밸리는 한 2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이런 데 한국 분들 많이는 안 가시고 최근에 좀 방문객들이 늘어났긴 했는데요. 꼭 추천드립니다. 그랜 캐니언보다 개인적으로 한 10배 더 좋습니다. 최근에 어떤 유튜버가 뭐 세도나 그랜 캐니언 뭐 이런 데 가셨는데 유명 유튜버더라고요. 그래도 구독자도 많고 뭐 광고도 많이 들어온다 그래요, 그분은. 근데 그런 국립공원 가가지고 컴플레인, 불평만 엄청 하더라고요. 뭐 날씨가 어떠니, 여기는 뭐가 불편하느니 모르는 소리. 정말 그 어려운 돈 투자해가지고 비싼 돈 주고 왔는데
그런 컴플레인 할 곳이 아니에요. 정말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밤에 새도나 하늘 보세요. 별이 쏟아집니다. 이러한 팁들 제가 이제 앞으로 공유를 좀할 텐데요. 제가 비디오를 많이 못 찍은 관계로 가족들과 다시 또 한번 재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제가 설명 나중에 다 하나하나 일일이 각 들릴 때마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대상이 지금 정확히 누군지도 모르고 혼자 이렇게 계속 떠들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아침을 거의 다 먹었습니다. 마지막 날이에요. 가기 싫어요. 베라스는 언제 와도 느낌이 좋고 너무 짧게, 처음으로 이렇게 짧게 와봤습니다. 보통 저희는 가족 여행으로 짧게가 8박 9일 정도, 길게는 2주 정도. 여러분들 믿기 힘드시죠? 어떻게 이렇게 오래 있나? 베가스가요, 하나하나 훑어보면 2주 이상 뭐 계속 새로운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찍은 동영상하고 저하고 찍은 동영상하고 좀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가능한 차이점을 좀 특히 좋은 쪽으로 좀 느껴서 주셔가지고 코멘트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흔한 뭐 어느 호텔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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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도 받으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에너자이저 조가 주는 그래도 이런 비디오들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닉네임을 에너자이저 조로 지었는데요. 에너자이저 배터리 아시죠? 토끼가 북치면서 계속 going, going, and going 이런 식으로 계속 에너자이저 배터리 선전, 배터리 한국말로 배터리인가요? 건전지 선전 보시면 계속 keep going, going, going 이게 컨셉이죠. 제가 바로 그 컨셉으로 에너자이저 조라는 닉네임을 붙인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왜 제가 에너자이저 조라고 하는지 제 타이틀을 보시면 에너자이저 조 is going to this, this, this 계속 제가 올리는데요. 제 닉네임입니다. 좀 알리려고, 어필하려고 지은 네임이에요. 두 가지 현재 지었는데요. 에너자이저 조하고 제가 운전을 많이 출장 중에 하기 때문에 드라이빙 조뭐 이런 식으로 지었는데 짓고 싶은 이런 닉네임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일단 두 가지만 제가 특히 에너자이저 조제 아이디어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뭔가 계속해서 보여드린다라는 그런 컨셉으로 지은 겁니다. 끊임없이 얘기했더니 계속 뭐가 땡기네요. 블루베리 맛있고요. 파인애플. 파인애플도 신선하네요. 제가 열대 과일을 좀 좋아합니다. 베리 종류하고. 분수쇼를 호텔 제가 묵고 있는 안에서 찍은 이런 부분들은 좀 차이점이 느껴지시죠? 보통 관광객들은 밖에서 더운 땡볕에서 구경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 베가스를 올해만 두번 벌써 옵니다. 3월 달에 가족여행으로 저희 비디오 보세요. 3월 달에 그때는 날씨가 사막이지만 좀 쌀쌀할 때입니다. 3월 달에 그때도 짧게 왔어요. 한 일주일 정도. 그때 찍은 동영상들 한번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저희 집사람하고 딸내미도 나오고요. 저 혼자 1인 원맨쇼가 아니었죠. 그때는. 식당들 관련 정보라든가 호텔 정보라든가 라스베가스 주변 관련된 정보들을 제 이전 베가스 여행 동영상을 보시면은 거기서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아침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여러분들과 한번 제 얘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